동안 포근했던 날씨를 뒤로 하고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죠. 하지만 이런 추위가 오히려 반갑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 여행의 1번지로 손꼽히는 강원도에서 겨울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이들을 VJ 카메라가 만나봤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에 겨울이 찾아왔다! 겨울이 되기만을 손꼽아온 이들에게 강원도는 그야말로 지상낙원! 떠나세요, 강원도로! 지금 이 순간 오로지 겨울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 매서운 추위도 반갑기만 하다! 오감을 깨우는 겨울 여행의 성지 강원도! 이곳에서 특별한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순댁의 산자락이 장관을 이루는 대표적인 겨울 명산 태백산. 눈꽃을 보러 온 관광객만 매년 40만 명에 이른다는데. 서울에서 왔습니다. 김포에서 왔어요. 태백산 눈꽃 보려고 저 멀리 부산에서 왔습니다. 설경을 즐기기에 앞서 겨울 산행 채비를 단단히 해둬야만 한다고. 아 이제 꼭 차야 돼. 이거 안 차면은 새해부터 너무 좀 다치면은 새해가 망쳐요. 천재단으로 눈보러 갑니다. 갑시다. 출발. 야호. 야호. 특히 천재단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눈꽃을 감상하기 딱 좋다는데 발길 닿는 곳곳마다 피어난 눈꽃. 이야 정말 겨울 왕국이 따로 없다. 보드독 보드독 이 맛이야. 이거 밟아야 돼. 이걸 안 밟으면 되겠냐. 겨울이. 아주 좋네요. 하얗고 그냥 마음이 하얘진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오늘만큼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껏 눈을 만끽해본다. 눈 보니까 그냥 옛날 생각 나갖고요. 너무 신나요. 동심 세계 온 것 같아요. 태백산 짱이에요. 눈꽃을 보며 정상을 향해 오르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기도 하는데 몸을 좀 굴려줘라. 아, 대굴대굴 눈사람 흘렀어. 너무 참아. 아,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 올라가면 멋진 천재단도 있고 태백산맥의 기가 있잖아요. 태백산 화이팅! 우여곡절 끝에 다다른 정상.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했던가? 눈앞에 펼쳐진 태백산의 비경은 감동 그 자체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태백산맥의 웅장한 자태. 산맥을 뒤덮은 눈을 보고 있노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기에 그 힘든 겨울산을 기어코 오를 수밖에 없다. 아우 이뻐라. 겨울을 밖에 못 보는 풍경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유 날씨도 춥지만 너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뭐 백산 살 것 같아요. 이 새벽산에 전기를 받으러 온 기분이요. 최고입니다. 차한테 전기 확 받아갑니다. 최고입니다. 겨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스포츠 스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의 스키장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다. 겨울이잖아요. 보드 타러 겨울만 기다렸어요. 보드를 타려면 설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강원도 여기는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이제 설질이 좋으니까 저는 뭐 겨울만 되면은 강원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두의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아니 어디 연예인이라도 왔나 보았더니 보통의 스키 타는 모습과는 달라 보이는데 마치 스케이트를 타는 듯한 모습. 비겨 선수 못지않은 기술까지 선보이며 물만한 고기처럼 훨훨 날아다닌다. 스키랑 스케이트가 합쳐진 스케이트입니다. 일반적인 스키 장비와는 다른 모양의 장비. 이렇게 짧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고 퍼포먼스 하기 좋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동계 스포츠입니다. 스키나 스노보드는 배우기 어렵지만 스키에이트는 초보자들도 쉽고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스키에이트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마음껏 설원을 누려보는데 땅이 아닌 눈 위에서 타는 스케이트. 그래서 스키나 보드와는 달리 역동적인 동작도 구현할 수가 있다고. 겨울을 위해 아껴두었던 실력들. 눈이 다 녹아버리기 전에 남김없이 쏟아붓고 가리라. 짜릿함은 물론 자유로움까지. 이야 보는 사람이 더 신난다.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가 겨울 끝날 때까지 계속 탈 것 같습니다. 스케이트 최고. 겨울을 더 신나게 만끽하는 방법. 볼거리 즐길거리 넘쳐나는 겨울 축제장을 빼놓을 수 없을 터. 겨울하면 강원도니까요. 강원도에 겨울 여행하러 왔어요. 자, 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평창의 송어 축제 현장에서는 해마다 진풍경이 펼쳐진다는데 특명 맨손으로 송어를 잡아라.
동호 축제 하이라이트 맨손잡기 고기 넣고 있는 중입니다. 열 마리 잡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잡아가겠습니다. 한겨울 동장군이 두려울 소냐. 오늘만큼은 체면 불구. 손맛 한번 제대로 보기 위해 쏜살 같은 송어와 산투를 벌이는데. 우리 자식들인데 송어의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를 못 나오게 합니다 지금. 다리 쉬려. 예선에 송어회가 달렸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튼실한 송어를 맨손으로 낚다 보면 매선 추위도 싹 잊게 된다고. 바닥바닥 뛰는 게 완전 씩씩해요. 먹어야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갓 잡은 송어는 싱싱할 때 먹어야 제맛. 회 손질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한다는 평창의 별미 송어. 특히 겨울에 육질이 더 쫀득쫀득해서 맛이 좋다고 한다. 선배. 여보세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주 끈적이고 쫄깃쫄깃하고요. 꼬들꼬들하고요. 아주 야들야들하고 쫄깃끈적이요. 맛있어요. 겨울의 낭만과 정취를 느끼는 방법도 사람마다 각양각색. 강원도 정선에 뭔가 좀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커다란 짐작을 둘러맨 모습이 마치 혹한기 훈련이라도 가는 것 같다. 새해 맞이 스노캠핑합니다. 주우니까 가는 거죠. 남들이 안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면은 정복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갑니다. 화이팅 출발! 오늘 걸어야 할 전체 거리는 무려 20여 킬로미터. 아니 이 추운 겨울에 배낭 메고 힘들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 강원도가 아, 산도 풍광도 아름답고 또 눈도 제일 많이 오는 데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면 항상 눈 구경하러 강원도를 많이 찾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길에서 한숨 돌리고 가나 했더니 자 각자 에마들 꺼내세요. 이들이 주섬주섬 꺼내놓는 에마의 정체는 다름 아닌 눈썰매. 힘들게 올랐으니까 신나게 내려가야죠. 썰매 타고 내리막길을 걷다 미끄러질 위험도 적고 스릴과 재미까지 제대로 느낄 수가 있으니 아유 이 맛에 캠핑 오는 사람들도 있다나. 이거 봐봐. 아 시원하다. 근데 여행 가서 애들 타는 것만 구경하다가 직접 와서 이렇게 제가 타고 오니까 아 정말 재밌네요. 웃고 즐기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오늘의 목적지. 자 여기서 텐트 치고 가죠. 아니 이 눈밭에 텐트를 친다고요? 설마 여기서 캠핑을? 아, 캠핑 자체가 배낭 메고 가다가 좋은 데 있으면 또 뷰도 좋고 또 자리도 적당하게 텐트 칠 정도 되면은 거기가 바로 집이에요. 비바람 막아줄 텐트만 있으면 숙박 걱정은 끝. 최고급 호텔 부럽지 않다. 머리 하나 뉘일 자리만 있으면 그곳이 바로 5성급 호텔. 텐트 친 거 보니까 아주 훌륭한 박지야. 오늘 편하게 자갔어요. 잘 것도 마련했겠다. 이제 요기를 할 차례. 산에서 화기 사용은 일체 금지. 발열 용기로 라면을 끓이고 싸운 음식을 꺼내면 식사 준비 끝. 자, 다 됐습니다. 흔한 라면도 겨울산에선 진수성찬 못지않다. 고된 하루를 위로해주는 소박한 음식들. 아유 그냥 군침 넘어가네. 오 라면이네. 이렇게 나와서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 식당에서 먹는 맛이라고는 틀리지만은 이렇게 고생해서 와서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먹는 맛은 특별하죠. 겨울에 백패킹 와서 이렇게 자면은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찌뿌둥한 것도 하나도 없고 도시에서는 정말 느낄 수 없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이것이야말로 겨울 캠핑의 낭만 아니겠는가? 겨울 여행을 즐기는 곳이 어디 산뿐일까? 강원도 여행을 왔으면 수산물의 천국 주문진항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법. 강원도의 바다를 입으로 느끼러 왔습니다. 산 좋고 무좋은 강원도에 와서 산만 들릴 수 있나요? 물도 좀 즐겨야죠. 강원도 대박이에요! 기회기도 부탁드려요! 이제 오징어는 가려! 주문진의 겨울은 내가 책임진다! 여기도 대게, 저기도 대게! 이곳이 바로 대게 천국이로구나! 강원도 주문진의 대게가 제철입니다! 많이 드시러 오세요! 겨울철에는 대게가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대게 지금 천국입니다, 여기가.
주문진에서는 날이 추워지는 12월부터 본격적인 대게잡이가 시작된다는데 강원도 싱싱한 대게 잡으러 갑니다. 부지런한 배가 대게를 더 많이 잡는다고 했던 것? 동해바다의 대게는 내게 맡겨라! 요즘 같은 날은 매일매일 나가야지 물량 확보가 되거든요. 물량을 이제 확보해놔야 주말에 관광객 들어오면 판매를 하고 그러거든요. 꾸준 날씨 속 비바람을 헤치고 한 시간쯤 달려 도착한 어장! 보름 전 미리 던져놓은 그물에 대게가 얼마나 걸려들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힘껏 그물을 당겨보는데 여기가 대게 마치대 대게 막 대기장에서 올라올 거래요. 야 올라왔다! 수심 300m에서 올라오는 귀한 몸 동해안의 보물! 어우 대게다 대게! 그물을 올리고 나면 배 위에서 곧바로 대게 선별 작업에 들어간다. 그런데 애써 잡아올린 대게를 다시 바닷속으로 던져버리는데 아니 애써 잡은 대게를 왜 버리는 거예요? 실수가 체장이 9cm가 안 되면 버려야 돼요. 그것도 작은 것들을 또 보내줘야지 나중에 또 크게 커가지고 우리 그물에 걸릴 거예요. 어느덧 아침이 밝아오고 조업도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대게가 풍년이니 마음도 풍년! 에헤라디야! 수족관을 꽉 채운 대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단다. 대게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장장 9시간의 조업을 마치고 드디어 도착한 항구. 굳은 작업 끝에 만선을 이뤄냈으니 어민들에겐 대게가 효자로구나. 예, 이게 강원도 대게입니다. 많이들 드시러 오세요. 전국으로 팔려나가는 강원도 대게. 요즘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지금 제철이라서 주문진항에서 대게가 없어서 전국 사람들 다 몰려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팔아야 됩니다. 싱싱한 대게 맛을 지키기 위한 철칙! 신속한 배송이 필수인데 매일 새벽 조업한 대게가 낮으면 식당에 공급되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단다. 어사들 여기 구경하고 가세요. 완전 크지, 완전 크지, 이거 봐. 크고 실한 놈으로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싱싱한 거, 살아있는 거 보여드리고 직접 보여드리고 여기 살아있습니다. 예. 손님이 직접 고른 대게를 그대로 건져 팔팔 끓는 찜기 속에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대단한 조리법도 비법 양념도 필요 없다. 동해바다의 맛 그대로 품은 대게찜으로 탄생된다는 말씀. 이 자체가 간간하게 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드시기 딱 좋을 만큼 짭짤해요. 맛있어요. 이대로 20분간 찜질 마친 뜨끈뜨끈한 대게는 식기 전에 곧바로 손님상에 직행! 어동통통 꽉 들어찬 대게살! 어머, 뽀얀 속살이 기가 막히다! 대박! 야, 대박! 잘 먹어! 특별한 양념 하나 없어도 대게 본연의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 어우, 동해바다가 그냥 입속으로 막 들어온다! 아, 쫄깃하네! 이야! 아니 겨울에 강원도까지 와서 대게 한 먹고 가면 너무 섭섭하죠. 너무 맛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대게 만찬의 하이라이트. 대게 요리에서 이걸 빠뜨리면 감히 게 맛을 논할 수가 없다. 바로 게딱지 비빔밥. 한국인은 역시 밥심. 배불러도 일단 먹고 봐야 후회가 없단다. 강원도에 와서 정말 멋있는 풍경도 보고 맛있는 대게도 먹고 강원도행 굿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의 겨울바다. 눈으로 보는 것만은 아깝다. 찬바람 쌩쌩 부는 이 추운 바다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이 있다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겨울바다 속으로 여행 왔습니다. 겨울 되면 물이 좀 한류들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시야가 여름 때보다 훨씬 좋아지기도 하고 수중 경관이 이 설악산 같은 것들 바닷속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겨울이 오기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계절과는 또 다른 겨울바다만의 매력이 있다는데 배를 타고 10분가량 나가면 다이빙 지점에 도착한다. 안전점검 할게요. 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장비 점검은 필수. 굉장히 설렙니다. 또 들어와서 예쁜 거 볼 생각에 또 떨리기도 하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즐기는 일만 남았다. 겨울바다 속으로 거침없이 풍덩풍덩. 즐거운 여행 되세요. 수심 30m 깊이의 바닷속에서 만나는 또 다른 세상. 이 순간을 두 눈에 담기 위해 겨울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열대바다 못지않게 아름답다고 알려진 강원도 바다. 유속이 느려 시야가 맑아지는 겨울철이 가장 아름다운 수중 경관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란다.
바다의 품속에서 즐기는 고요함과 낭만. 오늘 겨울바다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본다. 온몸으로 겨울바다를 만끽하고 무사히 돌아오는 이들. 아, 그렇게 좋으세요? 짱짱! 겨울답게 풍부도 굉장히 많고 물꽃도 많고 시야도 좋고 괜찮았어요. 역시 강원도 겨울바다 최고입니다. 겨울 여행의 1번지 강원도. 올 겨울이 가기 전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강원도에서 아주 특별한 겨울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폐 지폐나 폐차같이 더 이상 재기능을 못해 버려지는 폐자원들. 그런데 이런 버려지는 물건들이 돈이 된다면 믿어주시나요? 처치곤란한 폐품이 보물로 거듭나는 화려한 변신의 순간을 VJ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버리는 것이 돈이 된다? 쓰레기도 다 같은 쓰레기가 아니다. 처치곤란 버리는 물건들이 보물로 재탄생되고 있다는데? 다 고물 아닙니다. 다 돈이에요. 돈. 골드. 돈. 생명력이 불어넣어져서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버려지는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예술적 가치를 더해 새롭게 재탄생되는 폐자원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폐자원의 무한 변신을 지금 만나본다. 못 쓰게 된 지폐를 새 지폐로 바꿀 수 있다는 은행. 볼에 타고 모래졌고 찢겨지기까지 지각기 사연 많은 손상된 지폐들이 이곳에선 새 지폐로 환골탈 때 된다는데. 주머니 넣었다가 이게 자꾸에 물려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고기 먹다가요 이렇게 태워 먹어가지고요 밖으로 왔어요. 불에 탄 지폐 정말 교환이 가능할까? 교환할 수 있나요? 네, 교환드리겠습니다. 손상된 지폐를 은행에 가져가면 수수료 없이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는데 과연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4분의 3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다 전액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훼손된 돈은 남은 면적에 따라 반환 금액이 결정되는데 4분의 3 이상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전액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니 돈이 손상됐다고 버리면 큰 손해. 버리실 바란 돈을 새 돈으로 돌려받으니 공돈 생기는 기분이 갔어요. 새 화폐로 받았어요. 기분이 참 좋네요. 이 폐 지폐에는 생명력이 불어넣어져서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한편 훼손이 심해 반환조차 안 되는 지폐는 어떻게 처리될까? 이 안에 해답이 있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저 안에 저거 세상에 이게 지폐 아니야? 형체마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쇄된 돈. 양 또한 어마어마한데. 아이 여기가 대체 뭐 하는 곳이오? 에? 아이고 이게 돈이다 돈. 못 쓰게 된 돈을 세편 처리해서 압축을 하는 곳입니다. 폐기 처리된 지폐는 잘게 잘라 원형으로 압축하게 되는데 이로써 돈으로서의 생명은 끝이 난다. 하지만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쓰임이 시작된다는데요. 그게 무슈? 돈으로 생명은 다 했지만 보다 나은 제품으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는 계획이 됩니다. 폐지폐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한 공작.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엔 모두 수백만 원의 돈다발이 들어있다는데 대체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고 만대가 궁금해요. 자, 이게 돈으로 만든 돈방석입니다. 이 안에 지금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 보이세요? 돈방석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직원을 따라가 보는데 이게 다 돈입니다, 돈. 뭐야, 이게 다 돈이라고요? 에이, 거짓말 말아요. 정말 돈이 맞다. 그 양만 해도 300톤가량. 그런데 이 많은 돈으로 뭘 만드는 거요? 야? 자동차 밑에 깔리는 방진 방음 패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스팔트랑 같이 혼합해가지고 그 열 처리하면 이제 딱 달라붙거든요. 폐지폐 가루로 자동차 내부 바닥에 깔리는 패드를 만든다는데 이곳에서 하루에 분쇄하는 돈의 금액만 수십억 원. 아래 대동 노예 대동. 돈 바로 제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나요, 나. 대한민국에서. 차 한 대당 약 400여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 없는데 압축된 폐지폐는 이곳에서 또 한 번 분쇄를 거친다. 곱게 간 폐지폐 가루와 아스팔트를 혼합해주는데 섬유질인 지폐가 아스팔트와 만나 점성을 띠게 된다. 배합물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잠깐 좀 지폐를 쓰게 되면은 점성도 더 좋아지고 최종 제품이 나올 때 이제 제품 강도도 더 좋아지고 그럽니다. 마지막 물세척을 거쳐 자동차 좌석과 트렁크의 바닥 규격에 맞게 찍어내기만 하면 폐지폐로 만든 자동차 방진패도 드디어 완성이요. 버려진 지폐의 재탄생. 하하, 참 신통방통하네. 이 제품이 여러분 자동차 발밑에 있는 건데 돈방석 타시고 안전운전하세요. 항구의 도시 부산.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생선이 있다는데 그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벌써 줄을 섰다.
에이, 아줌마 다들 뭐 그렇게 버는 거요? 어? 금덩어리가 여깄다? 어우, 아니 반쪽하리가 3,000원. 아이고 싸다 싸. 뭐 3,000원짜리 금덩어리가 있다구나? 대체 그 금덩어리가 뭔지 나도 구경 좀 해봐요. 어? 이게 저희 가게 바로 황금참치입니다. 아니 마 황금참치라 가게 모양이 너무 못난 거 아닌겨? 근데 요 못난이 참치 가격이 수상하다. 응? 이게 두 조각에 단돈 6,000원입니다. 단돈 6,000원. 아, 왜 비싸요? 그건 비법이 있습니다. 저희들만의. 비싸다고 소문난 참치가 단돈 6,000원? 저렴한 가격의 비법을 찾기 위해 찾아간 공장. 귀한 참치는 부산에서만 90%가 공급된다는데. 남태평에서 온 귀족 참치랍시오. 어획과 동시에 영하 50도 이상에서 급속 냉동된 참치는 돌덩이보다 더 단단한 상태로 보관된다.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눈다랑어. 그 가격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1kg에 12,300원. 한 마리에 한 50만 원 보면 되죠. 하루에 선별되는 참치 양은 100톤. 대부분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고급 참치가 어떻게 6,000원에 판매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기만 하다. 참치 절단 과정에 숨겨진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뭐지 이게? 수상한 수심어가 난무하고. 절단한 참치의 알파벳을 적는다. 참치 꼬리를 보고 신선도를 확인하는 것. 가장 상품성 높은 A와 B등급 그리고 상품성이 낮은 C급으로 구분한다고. 그렇다면 품질 낮은 C급 참치가 3,000원이요? 응? A급, B급, C급 다 같이 3,000원이죠. 네, 그 등급이 관계없이. 등급과는 상관이 없다구나. 듣고도 믿지 못하겠는데요. 우선 참치 해체 과정을 지켜봤다. 머리, 뱃살, 껍질과 뼈까지 남김없이 제거. 가장 맛있는 참치 뱃살 몸통살입니다. 점심에는 3,000원짜리가 또 가공이 될 겁니다. 맛이 좋아 가장 인기가 많다는 참치 뱃살 한 접시에 비싼 건 10만 원까지 한다는데 아니 대체 3,000원짜리는 어디 있어요? 이게 못난입니다. 못난. 이게 3,000원짜리. 맛은 똑같죠. 똑같은 몸통살이고 똑같은 부위인데 모양새만 다를 뿐이죠. 모양새. 예. 절단하는 과정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못난이 참치로 분류한다는데 이렇게 참치를 자르다 보면 모양이 애매한 자투리 부분이 나온다는 말씀. 못난이었다. 아이고 못난다. 아이고 못난 금삼치다. 참 못생겨도 참치예요. 그러니 맛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세요. 못생겼다고 못난이 참치입니다만은 맛있게 사랑해주세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못난이 참치 요리로 손님들 사랑 듬뿍 받고 있다는 또 다른 가게. 더 인기답게 가게 하나님이 손님들이 가득하다. 참치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급 참치회가 그 주인공인고 했는데 숨겨진 인기 메뉴가 있었으니. 사장님 짜투리 참치구이 하나 주세요. 짜투리 참치 해드밥 주세요. 바로 짜투리 참치 드시겠다. 숙성된 참치를 손질하다 보면 상품으로 내놓긴 애매한 자투리살이 나오기 마련. 횟감으로는 쓸 수 없는 이런 자투리 참치를 저렴하게 판매한단다. 횟감으로 못 쓰는 부위들을 따로 도전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팔고 있는 겁니다. 30%에서 40% 정도 저렴할 겁니다. 자투리 참치가 버려지는 게 아까워 새로운 요리로 만들게 됐다는데 모양은 못생겨도 맛은 고급 참치회와 같다. 탱글탱글 자투리 참치회 초밥 완성이요. 원래 8,000원에 판매되는 참치 회덮밥이 자투리 참치 회를 사용하면 절반 가격. 먹으면서 돈 버는 기분. 아따 이게 짱 최고다 최고. 자투리 참치 회초밥 나왔습니다. 오 참치 맛을 탑니다. 드립시오. 버려질 뻔한 자투리 참치 대변신. 각양각색 자투리 참치 요리의 향연. 야무지게 크게 한 입 먹으면 육질부터 남다른 참치 회가 입안에서 녹다 녹아. 그 맛이 한번 저렴한 가격에 두 번 놀랄 수밖에. 언니, 먹어버리게 맛이 어때요? 이 가격에 어떻게 이 참치를 먹겠어? 참치밥을. 어우, 진짜. 그래?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일반 참치의 반 가격에 더 맛있는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비싼 참치회,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게 즐기세요. 버려진 차도 새 생명을 얻는 다른 인천의 폐차장. 이 폐차들 속에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 야, 돈덩어리 갑니다! 고물차 아니요, 다 보물이요, 보물, 돈덩어리! 버려지는 고물차가 돈이 된다?
전국에서 돌아오는 대차는 차체부터 부품까지 쓸만한 제품을 분리해 다시 소비자에게 재판매한다. 7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니 이런 행태가 어디까지? 여기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고 전부 다 금덩어리입니다. 전부 다 금덩어리. 이 차에 있는 모든 게 다 보이죠. 대차가 얼마나 돈이 되는지 차 시트를 들어보니 어머나 세상에. 돈 나오잖아. 어디. 100원짜리 어. 나오잖아. 315. 회차 분해하다 횡재했네. 횡재했어. 한편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회차를 샅샅이 뒤지는 한 남자. 오늘 가죽 다 괜찮네. 시트에 뭐 천연 가죽이 많네. 급기야 자동차 내부의 안전벨트에 칼을 대는데 재활용도 안 되는 안전벨트 가져다가 대체 무엇을 쓰려는 걸까? 버려지는 자동차 시트랑 뭐 안전벨트 같은 거 가지고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어요. 네? 버려진 자동차로 예술작품? 아,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안전벨트는 물론 가죽 시트까지 싹싹 벗겨내는데 이 많은 시트 가죽이 어떻게 재탄생될지 궁금하다. 수상한 남자의 행선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회차의 놀라운 변신을 볼 수 있다는 것. 회차장에서 가져온 시트부터 들여놓는데 시트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예요? 예, 많이 해놨죠? 예. 아, 오늘 뭐 차 괜찮은 거 왔네. 예? 이걸로 가방, 지갑, 벨트 뭐 이걸로 변신시킬 겁니다. 수거한 가죽을 새 가죽으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고 무려 6단계의 공정을 거쳐야만 하나의 새 가방으로 탄생된다. 구겨져 있거나 오염된 것들 세척하고 코팅하고 이 다림질까지 해서 깨끗하게 이제 다시 재탄생시키는 거죠. 자동차 가죽은 여름의 고온과 겨울의 습기를 견디는 강하고 질 좋은 가죽인데 가방의 소재로는 그야말로 안성맞춤. 이게 이 안전벨트 끈이 이게 이제 가방에 이제 끈이 되는 거죠. 차를 타면은 안전벨트를 해야 되는데 가방 배서도 안전하게 배야지. 가죽의 내구성은 물론 단단한 안전벨트의 장점을 살려 가방끈으로 이용한다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재봉 작업까지 끝내면 버려진 대차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명품 소재 가방으로 변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죠. 멋지죠? 재활용이 가능한 다른 부품과는 달리 철저히 버려지던 자동차 가죽.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장인의 손길까지 더해져 멋진 가방으로 재탄생됐다. 자동차 하나 메고 다니시죠? 환골 탈퇴한 재활용 가방이 판매되고 있다는 한 매장. 형형색색 벽에 걸린 가방부터 묘한 지갑까지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들로 이목제대로 끌고 있는데 폐차에서 나온 가죽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세련미 자랑한다. 네, 이거는 외제차 에어백을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안전벨트 한번 매보실까요? 아, 네. 게다가 안전벨트로 만든 가방끈은 매고받기 간편해 인기 많죠? 오. 자동차 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바로 팩이 되면 폐차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버려지는 것을 다시 갖고 와서 가방으로 다시 제가 멜 수 있다는 거가 너무 상상도 못했고요. 너무 좀 의미도 좋고 그리고 멋있는 것 같아요. 버려지는 쓰레기가 돈이 되는 곳이 있다? 쓰레기의 재탄생을 위해 복원 번투 중인 재활용 수거업체. 가정에서 분리된 쓰레기가 모두 이곳으로 집결된다. 돈으로 재탄생되기 위해서는 분리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쓰레기가 이렇게나 많다니 놀랍구만. 다 쓰레기예요. 이 필러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비닐만 있어야 되는데 이 비닐 재질만 있던데 이게 신발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 작업을 하는 거죠. 종류별로 선별된 쓰레기는 돈이 되는 제품으로 환생한다는데 과거엔 그냥 버려졌던 폐기물이 이젠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것. 하루에 한 200톤 정도, 200에서 300톤 가까이. 한 달로 따지면 5,000톤 이상 물건이 들어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도 폐비닐만을 이용해 놀라운 변신을 선보인다는 한 공장. 이 많은 쓰레기들로 대체 뭘 만든다는 걸까? 이곳에서는 버려진 쓰레기도 귀한 보물이란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장재 중에서 이렇게 비닐류만 재활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녹여갖고 제품을 만드는 거죠. 과거 활용이 어려워 불에 태워졌던 폐비닐. 이제는 새로운 자원순환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폐비닐을 녹이는 작업이 한창인데 폐비닐이 이렇게 변한 거요? 네? 이렇게 보시기에는 쓰레기지만 우리 이거 다시 녹여서 제품을 만들면은 진짜 예술 같은 작품이 나오는 거. 홀짝거리 쓰레기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쉽게 믿을 수 없다. 폐비닐, 대체가 어디로 가는 거니? 반죽의 형태로 가공된 폐비닐은 200도씨의 온도에 가열이 된다는데 또 한 번 2차 가공을 거치게 된다.
이 속에 들어간 폐비닐 포장재만 무려 20톤에 달한다니 놀라운 감출기롭고 2차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약품 처리 되겠다. 색깔을 내기 위해서 넣고 있습니다. 주차 블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폐비닐로 주차 블록을? 아니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주차 블록 말이오? 노란 반죽을 형틀에 넣고 보니 어라? 이건 제법 그럴싸하구만. 폐비닐로 주차 블록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 환경까지 생각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재활용이 아닐 수 없다. 좋다. 이게 바로 폐비닐로 만든 그 우수한 제품입니다. 시멘트보다 강도가 높고 오래 갑니다. 드디어 완성된 주차 블록. 버려진 쓰레기가 주차 안전 지킴이로 변신. 주차장 속에 숨겨져 있던 폐자원의 재발견.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냥 버려지고 태워지는 것보다는 재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환경을 보호한다는 자부심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탄생될 폐자원의 또 다른 변신을 기대해본다. 일본의 홋카이도는 겨우내 순댁의 세상을 만날 수 있는 눈의 고장으로 유명하죠. 최근 50년 만에 내린 폭설로 눈이 1m 가까이 쌓였지만 오히려 눈 덕분에 호황을 맞았다는데요. 환상적인 겨울 풍경을 간직한 홋카이도로 VJ 카메라가 출동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설경과 새하얀 눈꽃으로 가득한 눈의 고장 홋카이도. 겨울을 즐기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홋카이도 오직 홋카이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들의 이색해 올라기부터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홋카이도의 모든 것. 홋카이도의 눈부신 겨울 속으로 VJ 카메라 출동.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 30분,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 1년 중 절반 넘게 눈이 내리는 만큼 아름다운 설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어 전 세계 여행객이 찾는 겨울 여행의 1번지란다. 첫 번째 목적지는 드넓은 설원이 인상적인 BA. 각종 영화와 광고 속에 등장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또 이런 사진가의 方も 来て 撮ったり してるようです. Hi. It's beautiful, fantastic. It's a fantastic place. BA를 찾는 관광객만 연간 120만 명. 새하얀 눈밭을 뛰놀다 보면 어느덧 동심으로 돌아간다. 홋카이도 안녕.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일 소냐? 인공이 아닌 자연이 만들어낸 푹신푹신한 홋카이도의 눈. 덕분에 다양한 겨울 레포츠가 발달했다는데 강에서만 래프팅을 할 수 있다는 편견은 버려라. 눈밭에서 즐기는 스노우 래프팅. 끝이 보이지 않는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하다 보면 거센 바람도 아주 상쾌하단다. 바나나 부어도 사. 뭔가 후の夜。いや、ぴょんぴょんってなんか落ちそうな感じです。雪大好きです。最高です。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놀다 보면 어느덧 밤이 찾아오는데 눈의 고장답게 얼음 조형물들이 눈길을 끈다.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얼음집. 겨울철에만 운영하는 얼음 카페인데 눈이 워낙 많이 와서 가능한 홋카이도의 이색 카페란다. 일본은 홋카이도가 가장 좋아. I love it. You don't get snow like this anywhere in Australia. Best snow in the world. Fantastic. Japan, it's beautiful. Absolutely beautiful. And Scarlett likes it too. 홋카이도는 최근 1m가 넘는 폭설로 온통 눈으로 뒤덮였는데 여행객들은 그 설경이 오히려 반갑기만 하단다. 해발 1280m, 다이세스 산 꼭대기에 홀로 세워진 한 산장. 하늘 아래 온통 새하얀 눈뿐인 겨울왕국이 펼쳐지는데 눈이 많이 올 때는 자동차도 힘에 부친다. 오로지 설경을 보기 위해 높은 산도 거침없이 오른다는데 50년 역사를 지닌 산장에는 단골 손님도 많이 찾아온단다. 山の景色や난가がとても綺麗なので結構お客様が来てくださってます。温泉もやっぱり一番高い山にあるどこからも見えないようなこう景色が見られるところが素敵なんで。 산 꼭대기에 온천이 있다? 이곳의 온천은 황토가 섞여 있어 몸에 독소를 빼내는 정화작용을 하는데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담그며 설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 아닐까? 고로케스키와 사이코데스. 산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비밀의 장소가 있다는데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그곳. 온통 눈뿐인 이곳에 도대체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저 멀리 의문의 사람들 포착. 과연 비밀의 장소가 맞을지 찾아가 보는데, 아니 여기도 온천 아닌가? 다이세스 산의 숨은 보물 후키하게 노천탕. 무인 노천탕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데. 아니 그런데 춥지 않으세요? 무인 노천탕엔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차가운 눈으로 노천탕의 온도를 조절한다는데. 마음 놓고 즐기는 온천역. 눈의 고장 홋카이도에서만 가능한 호사 아닐까? 환상적인 설산을 뒤로하고 아무리 추워도 절대 얼어붙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마을 입구부터 범상치 않다. 엄청난 크기의 도깨비와 곳곳에 수상한 연기. 자욱한 연기가 마치 지옥을 연상케 해서 이름 붙여진 지옥계고. 하루 3천 리터 넘는 온천수가 마을 곳곳으로 흘러 노보리비스를 세계적인 온천 마을로 만들었단다. 지옥이 온 느낌? Smell is not really good. But the view here is really really cool. And I think nature is so magic. 추우면 추울수록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겨울 해양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홋카이도의 한 동물원. 모두가 숨죽여 집중한 가운데 바다표범 깜짝 등장하고 땅속에 수중 터널을 만들어 바다표범이 수영하는 모습을 이처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니 여행객들에게 인기 만점인 건 당연지사. 1967년에 만들어진 이 동물원은 겨울 해양 동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는데 북극의 포식자 북극곰까지. 바로 코앞에서 북극곰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으니 어머 신기하다. 박력이 있대. 大きいから. 楽しいです. 日本にもたくさん動物園はあるんですけど, 白熊がこんなに近くで見れるのは朝日山動物園だけなので、すごく楽しいです今. 동물원 최고의 인기 스타는 따로 있으니 바로 펭귄 되시겠다. 그런데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는 펭귄들 설마 졸고 있나요? Now she's recharging her energy. She likes to go out to walk. 하루에 두 번 동물원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는데 시간을 놓칠 새라 일찍부터 자리 잡고 서 있는 사람들. 아니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거죠? 그때 펭귄들이 일제히 사육장 밖으로 뒤뚱뒤뚱 걸으며 나오기 시작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펭귄 산책에 눈을 뗄 줄 모르는 사람들. 단체로 소풍이라도 가는 듯 무리지어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이때 어린 펭귄이 무리에서 이탈해 사육사에게 장난을 친다. 단체로 움직이는 펭귄 중에 꼭 한두 마리는 돌발 행동을 한다고. 총 50분간의 펭귄 산책은 겨울에만 이루어진다는데. 冬ちょっと運動不足になりがちなペンギンたちの運動不足を兼ね解消を兼ねて行っているもので大体去年でいうと35万人ぐらいで 한때 폐업 직전까지 갔던 동물원에서 현재는 일본 최고의 동물원으로 재탄생했다.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는데 그중 펭귄 산책은 단연 1등 공신이다. 텔레비의 화면なんかで見るね. 아이들도全く同じでしょ. 그러니까それを見られるのが自慢. はい。意外と大きくてびっくりしました. みんな綺麗に揃って歩いてて可愛かったです. 최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눈의 고장 홋카이도. 하코다테 한 동물원에는 혹독한 겨울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보내는 동물이 있다는데 바로 온천욕을 즐기는 일본 원숭이들이다. 40도를 웃도는 물 온도에도 느긋이 온천욕을 즐긴단다. 사루야마니 난방 시설이 ありませんので 동기간 온천의 오유의 따뜻함에 열대동물에 속하는 원숭이 중 오직 일본 원숭이만이 온천욕을 즐긴다는데 홋카이도의 추위를 견디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I was seen in my country and it's only
see this in Japan. Very interesting. Hey, look, it's very lovely and very happy in the spring, hot spring. 毎日お風呂入れるので羨ましいです。ちょっと猿とは遠慮したいです。 函館에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데 바다를 끼고 있는 函館의 어시장 고기잡이 배가 도착하는 오전 중에만 볼 수 있다. 매일 아침마다 싱싱한 해산물이 모이기에 홋카이도의 명물인 털개와 킹크랩도 만날 수 있다. 어머, 크기 한번 어마무시하네. 직접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다는데 오징어 낚시를 즐기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 오이토끼가네, 300호 맞아요. 何でしょうかね? やっぱり釣った時こう水入ってなんかみんなでわーって盛り上がれるからですかね。 손님이 잡은 오징어는 즉석에서 오징어 소면으로 만들어준다는데 오징어를 가늘고 길게 썰어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즉석에서 회를 떠주는 건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 갓 잡은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싱싱한 오징어 회를 한 입 크게 넣어보는데 어, 맛있겠다. 函館 어시장에서 꼭 들려야 하는 덮밥 골목. これで三色丼だけど、これが嫌だったら自分で好きなのを三つ選んで三色丼にして、あのそれもできます。美味しいです。 일본인에게 덮밥은 영혼의 음식이라 불릴 정도로 대중적인 음식인데 이곳에서는 싱싱한 해산물을 올린 삼색 덮밥이 인기 메뉴다. 특히 겨울에 제맛을 내는 성게, 연어알과 털기살까지 홋카이도의 바다를 한 그릇에 가득 담았다. 카니도 이크라도 우니です. 비주얼도 텐션 上がりますね. 맛있어. 이ただきます. 북태평양에서 잡은 해산물로 만든 홋카이도의 해산물 삼색 덮밥. 우리 돈으로 최저 6천 원부터 판매하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 때문에 더욱 인기가 높다. 입안에서 톡톡톡 터지는 연어알. 어, 그 맛이 궁금하다. 昨日食べたんですよ違うお店ででもイクラのプチプチとねカニが美味しいかも美味しい。 函館 여행에 종지부를 찍는 곳이 있다는데 하코다테 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야 한다. 아니 대체 뭘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곳까지 올라온 이유는 바로 이 아름다운 야경 때문. 밤하늘에 별을 뿌려놓은 듯 환상적인 볼거리 자랑하는 하코다테 야경은 나폴리, 홍콩과 더불어 세계 3대 야경으로 손꼽힌다. 눈으로만 담기 아까워 사진으로 남기는 사람들. 사무이 ですけど. 새하얀 설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은빛 겨울왕국 홋카이도. 제 아무리 추운 날씨도 겨울을 즐기려는 사람들 앞에선 꼼짝 못한다. 추우면 추울수록, 눈이 오면 눈이 올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는 홋카이도의 겨울. 순백의 고장 홋카이도의 설경을 직접 만끽해보는 건 어떠세요? 전국을 강타한 최악의 AI 사태.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3천만 마리에 달하고 피해액만 2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청정 지역 제주도까지 발생하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AI가 휩쓸고 간 지 두 달여. 과연 현장은 어떤 모습일지 VJ 카메라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로 한 최악의 AI 확산으로 살처분한 닭과 오리가 2천만 마리를 넘어 역대 최악의 AI로 기록될 전망. 역대 최단 기간 최악의 피해로 전국을 송두리째 흔든 AI. 피해 농가만 600여 곳, 살처분된 가금류 수는 무려 3천만 마리. AI 피해 현장을 VJ 특공대에서 밀착 취재했다. 지난 12월 30일 충남 천안의 한 마을. 동네 주위부터 방문 차량 소독이 한창인 뒤 축산하고 저 아래 있는 축산하고 그 살처분 다 했죠. 전날 AI 발생으로 살처분이 진행된 양계장은 텅 빈 채로 방치돼 외부인 출입이 금지돼 있는 상황. AI 피해를 입은 주인에게 그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진짜 사실같이 쓰려고 생명줄인데 창고에 몇천 판이 그냥 쌓여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대책도 안 쓰고 감이 안 와요. 2만 5천 수야. 벼랑간 발생한 일에 놀란 건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 안타깝죠. 그 진나도 눈물 막 흘리더라고 어제. 전쟁보다 더 아들한 얘기지. 차로 바로 오고 말도 못했어요. 우리 어저께 우리 마당까지 다 왔어. 난리 났어. 저 60평생 살면서 처음 봤어. 30년 넘게 양계장을 꾸려오던 농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 부부가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지키고자 했었지만 안 됐는데 이렇게 한 걸 저렇게 해야 될지 접어야 될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AI 피해는 발생 농가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역 상황에 따라 반경 3km 내까지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이 실시되는데 AI 발생 농가 바로 옆에 양계장도 예외 없이 살처분 대상이 됐다. 인근 양계장까지 하는 이유는 AI 바이러스가 외부로 더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하지만 이 때문에 농가의 시름이 더해가고 있다. 이거 살처분하려고 미약가 갔다는 거야.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변 농가로 인해 살처분을 통보받은 상황. 인근 농장인데 살처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먼저냐고. 나는 발생도 안 하는데 이렇게 무조건 인근에 들어가서 살처분해야 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죠. 지난해 6월부터 양계를 시작한 주인. 현재 병아리로 들여와 6개로 키우고 있는 수만 해도 8만 5천 마리에 달한다. 비록 살처분이 확정된 상태지만 차마 양계장에 설치된 난방시설은 끄지 못했다는데 애지중지 키우던 병아리들을 보면 가슴이 메어진다. 아, 꺼버리고 싶다니까? 근데 지 짐승 키우는 놈이 그럴 수 있나? 그래도 내 농장에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 해야지. 고픈 꿈을 안고 이곳을 꾸린 지 불과 7개월 만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 완전한 내 농장 하나로 그냥 가족들 이걸로 먹고 살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꿈을 이루는 게 너무 힘드네요. AI 사태로 인해 양계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살처분을 끝낸 농가도 있다. 지난 11월 21일 토종닭을 출하하는 과정에서 AI가 발생. 현재 텅 비어있는 상태다. 2만 7천 수를 매물 살처분했습니다. 매일같이 밤잠을 줄여가며 소독했지만 결국 감염된 것. 다른 농가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여전히 소독에 신경 쓴다고. 이렇게 큰 일을 다 하고 나니 앞이 캄캄한데. 정부에서 직접 발생된 농가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원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 입장에서는 막막하죠. 살처분을 한 후에도 주인은 쉴 틈이 없다. 매물 장소에 지금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분열이 돼서 썩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최소 3년 동안 손댈 수 없다는 매몰지. 이곳에 올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겨울철이니까 항상 늘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면서 소독 같은 걸 하고 해도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남겨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없는 거죠. 한편 AI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양계장은 이동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는 매일 달걀을 출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됐다. 육계를 키우는 농가 또한 이동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우선 AI 발생 후 해당 당국에서 관련 검사를 필히 받은 후에야 출하할 수 있단다. 한번 산지 출하해. 아까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해야 돼. 다행히 이 양계장은 AI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철저한 위생관리 하에 간신히 출하를 하게 됐다. 닭이 나대져서 못 쉬어요, 낮에는. 밤에는 가만히 있잖아요. 한 달 넘게 기른 닭을 보내면서 보람을 느껴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좀 다르다. 병아리 운전하세요. 하지 말래요. 언제까지? 몰라요, 하다니까. AI 예방을 위해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병아리를 양계장에 들일 수 없다는 것. 닭은 힘들게 해서 일정하게 출하를 했는데 언제 일찍은 될지 몰라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막막해요, 지금. 이동 제한 때문에 막막한 건 농가뿐만이 아니라 유통업자들 또한 한 목소리를 낸다. 한 달씩이나 지금 병아리 투하돼갖고 저희 농가도 큰 손해지만 저희도 지금 많이 좀 안타깝네요, 이게. 좀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달여간 지속된 AI 사태. 그 피해 규모는? 까지 한 600여 농가가 피해를 받고 마리수로 보면 한 3천만 마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살처분된 그 가축의 직접적인 규모를 계산하면 2천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AI의 피해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농민들의 정신적인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AI 원인의 하나인 양계 농가로 이동하는 차량 방역에 힘쓰고 있다. 농가가 올해 AI 때문에 이동 시에는 병이 안 옮기기 위해서 소독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300여 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는 거점 소독 시설. 양계 농가를 드나드는 차량은 반드시 이곳을 거쳐가야 한단다. 이게 소독했던 소독 필증입니다. 출발할 때마다 하고요. 농장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거점 소독소가 있으면 또 합니다. 이거. 차량 남다고 뭐고 다 축산가로 다 찍히기 때문에 항상 필히 소독은 해야 됩니다. 기계 소독이 기본이지만 기계가 닿지 않는 곳은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쉴 틈이 없단다. 차량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토막잠을 잘지 모르지만 거의 밤을 새우고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은 또 있다. 전라북도 고창에도 요즘 출입 통제까지 하며 AI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데. 1월이면은 철새들이 한 4-50만 마리가 모여드는 이 철새 도래지로에서 AI 방지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AI 전파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철새. 내년 철새가 모이는 저수지에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 활동을 시작한 것. 여기에 있는 새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서 이 들판으로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 농로를 소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해갖고 왔거든요. 철새가 지나간 농지에 소독을 해 AI 바이러스가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못하게 한다고. 방역 외에도 피해를 막기 위한 또 다른 활동이 있었으니 바로 철새가 자주 오는 농지에 먹이를 뿌려 유인을 하는 것. 철새가 일반 농가나 축사에 가지 못하게 여기서 먹고 놀기 위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겨울에 먹이가 부족한 철새를 머물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또한 일반인 출입 통제도 강화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나오세요 빨리. 종종 철새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방문하지만 AI 예방을 위해 철저한 감시는 필수. 어디로 들어왔어요? 지금 다 전부 다 건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아래 산이 있길래 산 쪽으로 한번 들어갔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예, 찬양합니다. 예. 1월 20일 내에 1월 말경까지는 여기서 머물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을 더욱 긴장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고양이가 AI에 감염된 것. AI가 조류에서 포유류로 옮겨진 사실에 해당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목적지 기억해가지고 이동한 사람 멀리 가는 것도 안 좋다던데. 고양이가 지금도 서로 안 접근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게 내가 오염시킬까 봐. 그렇다면 조류도 아닌 고양이가 AI에 감염된 원인은 무엇일까? 고양이들이 인근에 있는 탄강 이 주변에서 AI에 오염된 야생 조류나 소형 설치류들을 잡아먹어서 AI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고양이를 키운 주인 등 접촉자의 바이러스지를 투여 열흘간 증상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오늘 9일자로 다 해제돼갖고요. 검사했는데 이상 없어요. 그래서 다 격리 해제하고요. 초소도 해제했어요.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고양이가 감염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소유자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이제 일반적인 건 아니거든요. 중간대학병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AI 여파는 해당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달걀 대란이라고까지 불리는 달걀 부족 현상이 바로 그것. 우리는 달라는 대로 다 갖고 왔죠. 천판 달라고 그러면 천판 갖고 한 번에 오면은 뭐 2-300판? 그 정도 갖다 줘. 달걀 대란이란 사태에 달걀을 판매하는 도매상가에서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 바로 달걀을 숨겨놓고 판매를 한다는 것. 달라고 그러는데 줄 수가 없으니까 숨겨놓은 거죠. 대란이 딸리니까. 전에 오던 거래처들만 주저주는 뿐만 아니라 마트를 찾는 사람들도 달걀 부족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30개 한 판에 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 기가 막힐 노릇. 그마저도 1인당 한 판으로 구입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한 4천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폭등을 해가지고 만 원, 만 천 원, 만 2천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유통생활 한 30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하기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어요. 아껴 먹었는데 이제 다 떨어지니까 비싸도 어떻게 또 애들 하나씩은 또 줘야 되니까. 심지어 달걀 대란으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달걀이 필수로 들어가는 음식을 파는 상인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달걀 메뉴를 제외한 채 판매하는 가게부터 문을 닫는 영세 상인들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장 안에 위치한 전 가게. 달걀이 없으면 전을 만들 수 없는 건 당연지사. 달걀 대란에 직격탄을 맞았다는데. 원래는 여기 계란이 이렇게 쌓여 있죠. 근데 지금 계란이 없어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달걀의 반도 없는 상황. 그나마 이렇게 비싸도 이렇게 구해다 주는 것도 감사한 거죠, 저희는. 그런가 하면 달걀을 구하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 상인도 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선 달걀을 구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달걀 가게가 문을 닫은 상태. 가게 앞에는 물량 부족으로 당분간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뿐. 없대는데 뭐 계란이 아예 중단됐대는데 뭐. 벌써 보름 넘게 계속된 상황. 계란을 이렇게 못 파니까 자기네도 없으니까 못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이 곤란하지. 이럴 때 난처하지. 사장님 계란 있어요? 어쩝시오. 딸려가지고 다섯 판씩 그것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판? 한 판. 두 판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두 판 주면 나 또 다른 사람 죽지 모자랐는데. 한 판에 얼마예요 지금? 한 판에 11,500원이요. 환장하네. 사는 소비자도 파는 상인도 답답한 상황. 여기 판 보세요.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던 계란이 지금 맨날 이렇게 달랑달랑 해서 넣어놔도 파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똑같은 상황에 겨우 저녁 장사를 할 달걀 두 판을 사서 돌아온 상인. 전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도 놓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예, 예. 계란값이 이렇게 오르고 계란이 없어서 이렇게 난국을 보는 건 처음이라고 진짜. AI가 불러온 달걀 대란이 언제쯤 해소될까? 닭의 경우 식용으로 먹는 육계와 알을 생산하는 산란계로 나뉘어지는데 산란계 농장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습되더라도 병아리가 커서 알을 낳기까지는 5-6개월 정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달걀 수급 상황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상 최대 피해에 직면한 AI 사태.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진정되기를 바란다. 새해 결심 다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단계별로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하는 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VJ특공대 다음 주에 더 활기찬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o you hear my